경주포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뒤편에 보이는 김동희 선생 문학기념비가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기념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7월 9일 날 이 기념비는 다 제작을 다 했고요. 보시다시피 동희 선생의 생가트는 이 뒤편으로 있습니다. 284-4번 생가트 앞에 문학기념비도 만들었고, 이 기념비와 함께 동네생의 작품의 배경지가 된 여러 곳에 대한 지도도 조정해 드립니다. 그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현장에, 그리고 이 기념비 제막식은 폭서기를 피해서 한 9월달쯤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주시 예산을 들여서 동네생 문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박광규 경주지검 경주문인협회 회장 이 주도로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최근에 제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 한번 보여드리려고 현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동희 선생 문학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뒷문에는 서양을 사랑한 문학인 동희 선생, 그리고 특별해서 땅 선생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약 4,400만원 가량 예산을 들였다고 하네요. 네, 뒤편에는 김동희 선생님의 연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동희 선생님 작품 배경지라고 해서 이 근처 동희 선생님 작품의 배경이 된 곳들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 금장대는 궁유도의 배경이었다. 모하의 QCL이던 백화장이다. 뭐 유언설의 배경지는 이런 식으로 도깨비벌 라는 식으로 됐으면 도깨비벌이 어디냐고요? 저기 장군교봉 근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의 작품의 배경지하고 배경지를 이렇게 지도로 표시를 해놔서 혹시 이쪽에 동네생 문학비에 오늘 보시는 분들이 작품의 배경지들을 찾아가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동네생 초상화도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가는 공원 목지 공원 안에 여기 보시는 곳이 선생님의 생가트입니다. 거기 아까 문화 기념비하고는 한 150m 정도